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신당을 꾸려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지를 좀 가져왔어요. 질문지를 가져왔는데 어제자로 지금 또 한번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완전 뒤집혔어요. 나라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보셨나요 혹시 뉴스? 아니요, 뉴스를 보지는 않았고 네. 그냥 코로나 터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코로나가 지금 또 완전 떠들썩해요. 문자가 계속 와요. 재난 문자가. 그죠. 어디 코로나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 네. 지금 말고 2021년도 대한민국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9군까지라고 어떻게 보면 9군이겠죠. 네. 9군인데 이게 질병이고 말 그대로 옛날로 치면 이게 역병이에요. 역병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음력 6월달, 7월달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 터졌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또 퍼진 게 아니니까. 아니고 어쨌든 서울에서만 일어난 일처럼 남일처럼 보는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아마 지나갈 걸로 보이고 네. 한 3, 4개월 정도 후에 한 번 더 터질 것 같아요. 11, 12.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그때쯤에 한번 한 번 더. 진짜요? 세 번은 어쨌든 나라에서 발표를 해야 이게 터진 줄 알잖아요. 우리도 네.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터지는 게 한 세 번은 발표를 할 거는 같아요. 연초에 또 한 번은 봄쯤에.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사람들의 조금 아니란 생각,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더 그죠. 나 자체도 지금은 신경 안 써요. 그게 신경 안 써요. 처음에는 나도 엄청 긴장했는데 이제 초창기잖아요. 겨울이고 이제 손님들이 연초에 되면 다 점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고개 터지고 한두 달 있으니까 나 자체도 그때는 손님이 오면 꺼려지는 거예요. 무섭고? 무섭죠. 네. 마스크를 끼고 와도 무섭죠. 근데 그 와중에 오긴 오더라 또. 네. 오긴 와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동안 또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부터가 이제 문제는 터졌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여파가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터졌을 때 당장은 안 오고 지금 생계가 지금 힘드신 분들도 아마 지금이 더 힘들 거예요. 지금 또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코로나가 터졌다 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저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저께 뉴스가 터진 게 지금 제일 이슈가 된 인물이 전광훈 목사죠. 그죠. 전광훈 목사인데 사랑제일교회라는 키워드도 네네. 지금 아무래도 이슈예요. 네네. 지금 화제 이슈인데 그 전에는 신천지였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종교라는 거. 그죠. 종교 집단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종교 쪽으로 좀 더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런 종교 집단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천지에서 이제 뉴스나 인터넷이나 유튜버들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신천지에서 이렇게 터졌다라고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1번이. 근데 그 1번이 아무리 그 아줌마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처음에 그 환자가. 그랬지만 그 아줌마도 어느 누군가에서 걸려서 그렇게 됐을 건데 됐을 건데 이게 특정 집단에서 그렇게 확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터졌을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TV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다. 근데 한 집단에서 확 터지니까는 이걸로 몫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경각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꺼낸 거겠지. 계속 이어져 놨어도 이야기를 안 꺼낸 거였고 근데 다시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조금 다시 잡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매개체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셨을 때 그러면 한마디로 딱 한 줄평으로 2021년 대한민국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뭐 생계 재난 지원금 뭐 자영업자들은 막 뭐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뒤에 지금부터 살살 터질 거예요. 그렇죠. 다 빚이잖아요. 응. 그 이제부터 터질 거라고요. 연체되고 못 내고 못 갚고 그게 터지기 시작할 거라니까요.